네, 3연패 끊고 승리 가져갔습니다. 그리핀의 오늘 MVP 바이퍼 선수 리엔즈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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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바텀 듀오의 활약이 정말 멋있었는데 역시나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바이퍼 선수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아, 예, 좀 어색한데요 여기가. 예. 그래도 오늘 잘 이긴 것 같아요. 네, 1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하셨고요. 지난 연패 기간 동안 어떤 점 위주로 피드백 하셨는지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리엔즈 선수께 들어볼까요? 일단은 단순하게 좀 실수들도 많고 또 실력적으로도 좀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네, 그것들을 잘 피드백해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왔습니다. 1세트는 그리핀이 라인전을 위해서 나미를 가져갔는데 좀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해요. 리엔즈 선수 계시니까 직접 들어볼까요? 네, 사실 할 게 조금 많았는데 이제 연습에서 좀 다양한 걸 많이 했는데 나미가 또 나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픽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이퍼 선수는 요즘 나미가 많이 나오는 픽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볼 수 없는 픽이잖아요. 좀 호흡 맞췄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처음 할 때보다 많이 잘해진 것 같아요. 역시 발전하고 있는 리엔즈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핀 1세트의 한타도 정말 잘 풀어냈죠. 이때 용합 장면 만나볼게요. 자, 그리핀의 합류가 굉장히 빨랐었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바이퍼 선수께 들어볼게요. 이때 사실 뭔 상황인지 모르고 갔다가 잘 싸우고 있길래 그냥 궁을 쐈더니 잡았어요. 정말 본능적으로 완벽한 궁을 쏴냈고요.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퍼 선수와 리엔즈 선수가 1세트 좋은 모습 보여줬고 2세트에도 두 분의 활약이 정말 빛났습니다. 리엔즈 선수께 여쭐게요. 사실 탑 쪽에서 초반에 좀 힘들었기 때문에 바텀에서 어깨가 더 무겁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들어볼게요. 전략을 하기보다는 그냥 돌아온 선수가 좀 많이 힘들어하길래 그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내가 이겨주겠다. 네. 그래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핀이 또 승기를 붙였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괜찮은가요? 네. 네, 그리핀이 또 승기를 굳혔던 장면이 있었죠. 바론 쪽 상황 만나볼게요. 네, 이때 라이즈를 먼저 쫓고 계셨어요. 리엔즈 선수 상황이 어땠나요? 이때 원래 라이즈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래 두꺼비가 보여서 이거 맛있는 거다 하고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합류까지 완벽했고요. KT 선수들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도란 선수 얘기도 하셨는데 도란 선수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팬분들이 어떤 선수인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좀 플레이 스타일이라던가 우리 팀원을 소개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직 도란 선수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자기 입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란 선수 계속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바이퍼 선수 계속 웃음을 짓고 있는데 어떤 얘기 하시고 싶은지 궁금해요. 리엔즈 선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럭스 잘해서 받았네요. MVP. 네. 오늘도 완벽한 호흡 보여주신 바텀 듀오였습니다. 자, 그리핀이 다시 연승 쌓아나가려면 다음 경기 SKT를 잡아내야 됩니다. 네, 각오한 말씀 들어볼게요. 바이퍼 선수. 최근 좀 많이 졌는데 이제 다시 중심 잡고 잘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리엔즈 선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남은 경기 다 이겨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경기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다고 팬분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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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퍼 선수, 리엔즈 선수 함께했습니다.